저는 평소에 우리 멤버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저는 멤버들 너무 사랑하고 또 우리 멤버들이 함께 고생해서 만든 상이다 보니까. 무기야. 네? 고마워. 알겠어. 내가 늘 카메라 없는 데에서만 몰래몰래 말하지만 정말 많이 좋아한다, 이거. 근데 저는 진짜 우리 멤버들이 이번에 함께 고생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브이라이브 하니까 좋네요. 이제 브이라이브 해볼까요? 아, 멤버들! 사랑해요. 뭐야? 브이라이브가 켜져 있었잖아. 야, 켜져 있었다고? 뭐야? 켜져 있었어. 야, 방 켜져 있었어. 야, 아니야? 몰랐어. 정말 몰랐어. 야, 야, 부끄러워. This is podcasting. 어디서 엑시던트. 어디서 나간 거야? 뭐야, 나 몰랐어. 야, 아, 나 설마 우리끼리 한나라 덕담을 나누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 와, 이거 진짜 아니야. 브로드캐스팅 엑시던트인데? 나는 오늘 어땠는지 몰라고 진짜 그렇게 나오고. 일 축하합니다. 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너와 나를 생일 축하합니다. 보아분들 불어요. 보아분들이 만들어주신 상. 어? 어? 불었어! 보아분 불었어! 어? 야! 야, 보아분들이 센스 좋아. 나 불었어. 한번 연락하다가 센스 좋았어. 내 센스 뭐야? 태현이가 살려주니까. 그감이 있어요? 불어야 하고서 에어컨으로 갔다니잖아. 야, 역시 우리 모아 딱 다섯 개 모아요. 야, 딱 우리 언니 트로피. 우와. 다섯 개는 아무튼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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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투모로우바이 진짜 몰랐어요. 앉아서 하시지요. 네. 너 전 진짜 브로드캐스트 해시던트. 아, 진짜 전 터졌는지 몰랐습니다. 이거 뭐 인터넷 할거 없나? 안녕하시죠. 있을 네? 거예요. 뭐 잘 나오고 있겠죠? 네. 있을 텐데. 아니야. 모아분들 글 확인할래. 네, 제가 들고 올게요. 간절히 원하면 하늘에서 핸드폰이 떨어지게. 봐봐. 나 어떻게 나와? 멀다. 1 야, 일어나봐. 예스. 예. 와우. 1위 했습니다. 아, 진짜. 1위 축하해. 유유유. 오늘 제가 근데 느꼈을 때 태연이랑 이제 형들이 좀 이렇게 울컥한 것 같은데 맞나요? 어, 맞죠. 살짝. 그죠. 좀 놀랐어요. 저도요. 네. 되게 그 아까 수빈이 형이 말한 게 좀 감동 포인트인 게 작가님들이랑 다 나와 계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 같이 나와 계신 거.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우선 친구들 앞에서 막 맞아요. 피디님들이랑 작가님들이 원래 거기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위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내려서 갖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근데 뮤직뱅크 갈 때마다 느끼는데 수빈이 형 진짜 엄청 아끼는 것 같아요. 엄청 아끼세요. 진짜 엄청 아끼는 것 같아요. 친동생이에요, 진짜.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공기 무량하네. 맞아요. 또 공중파 1등이잖아요, 저희가. 처음으로. 아, 맞아요. 첫 공중파 1등. 이게 또 뭔가 기분이 좀 아마 약간 공중파랑 뭔가 다를 건 없는데 또 되게 좀 색다르더라고요. 맞아요. 형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맞아요. 또 특히 그래서 좀 뭐 그러더라고요. 사실 전부터 너무 1위 하고 싶었는데 하는데 저희가 2년 반이 걸렸네요. 거의 이제 3개월 정도? 네, 3개월. 정말 간절했는데 너무 좀 솔직히 조금 울컥하긴 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번에 진짜 수빈이 형 진행하는 뮤직뱅크에서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맞아요.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MC가 언제까지 일지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닌데 마지막 다음 컨셉이 언제일지도 모르겠다. 우리 수빈이 하는 동안에는 네. 그래서 맞아요. 특히 좀 이번에 많이 약간 좋았어요. 예, 울컥했는데 진짜. 아니 저 좀 안 울컥한 적은 없네요. 아, 미안. 네. 수빈이 형이 주는 상을 저희가 받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상 트로피랑 팻다라를 내가 갖고 있어도 되는데 형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최고예요. 내가 오늘 기분 좋은 날이니까 지금 가져가 드릴게요. 너무 좋았어요. 수빈이가 준 상도 수상이래요, 여러분. 그 수상 소감도 했잖아. 우리만 웃어줄 거예요. 다시 형 MC다. 네, 말 하나만 놓치지 않아요. 그럼요. 아까 하여간 뭐예요, 그래서. 고맙다, 나 그만 가볼게요. 뭔 얘기가 못했어? 미안해. 그냥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수상소감 드리블을
분명히 갖고 있었지. 그렇죠, 그렇죠. 나 분명히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서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진짜 진짜 너무 감사했죠. 꽃다발. 꽃다발이랑 상 이런 거를 제가 들고 있어도 되는데 멤버들한테 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는데 아무도 안 받아. 다 무시하고 본인들끼리 얘기하고. 나 꽃다발 받았어. 왜냐면 다 너무 잘 몰라. 어? 잠깐만 이게 돼? 약간. 그리고 여기서 처음 봐서 여기 시스템을 잘 몰랐어. 아 맞아요. 나도. 사실 상을 준 적이 많이 몇 번 없어가지고. 줬는데 안 받길래 멤버들 받아야 했는데 받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혹시 저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뭐요? 안 될 것 같아요. 먹어도 되는 거야? 어, 야, 포크 같은 거 없냐? 맛있게 드세요. 이게 진짜 감동적인 게 여기 써져 있어요. 네. 이게 심지어 저희 폰트로, 저희 앨범에 나온 폰트로 들어가요, Love Song, I know I... I know I love you. 오, with sorry. Tomorrow by together. 오. 2021년 6월 11일 KBS. 이야. 이게 진짜 대박. 원래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었지만 정말 좋아하는 곡이 됐습니다. 아, 저 이번 앨범 진짜 최애 앨범 같아요, 저는. 영롱합니다. 아, 그 데뷔 앨범을 뛰어넘을 앨범은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너무 좋아하는 앨범이었어요, 진짜. 맞아. 아, 여기 써 있어서 갑자기 생각난 거긴 한데 저희가 수상소감 할 때 서린님 언급을 안 했잖아요. 맞아요. 아무도. 네, 아무도. 네, 네.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죠. 서린님 목소리가 사실 너무 저희 노래 중요하게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끌어주셔서 좋습니다. 정말 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 서린님 진짜 수록곡까지 다 듣거든요. 이번에 또 최근에 컴백하죠. 그 컴백이라는 건 뭐라 해요? 컴백인가? 앨범 발매? 네, 앨범 또 새로 나와 노래가 또 예. 새로 나왔는데 네, 사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목소리 진짜 되게 유니크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예, shout out to Sorry. Snow Rabbit. Snow Rabbit. Hitman Bang. Hitman Bang! RM and Moxon. Thank you. 파이팅도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는 악마들. Performance, 마리구. 말리프티저 말리프티저한테 결수한 날에 딱 1위 받고 갔다 이렇게 핸드폰을 켰는데 카톡이 와 있는 거 말리프티저한테 저는 그 비공개로 돼 있거든요 뜨는 메시지가 그래서 쌤 또 우리 축하해준다고 카톡 보내나 보다 딱 했는데 딱 했는데 사진 한 장 보내놓고 안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희 1위 했는데요 그랬더니 잘해요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매장하시잖아요. 그렇지. 역시 매장하는 게 있습니다. 안 맞아요. 그래도 나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 말리부 쌤이 이번에 만약에 1위 하고 해가지고 오면은 핸드폰 케이스 사주기로 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뭐야? 좀 비싼 거 브랜드 추천 받습니다. 말리부 쌤 나한테 그런 거 안 하셨는데. 아 우리는. 야 근데 이제 우리가 사주타들이 우리가 사주타들. 맞아. 말리부 쌤 진짜. 말리부 쌤 저기 생일마다 되게 잘 챙겨주고 엄청 고생하셨어요 이거 때문에 맞아요 저희 안무 짜시느라고 정말 밤낮 할 거 없이 맞아요 빅크팀도 그렇고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밝은 에너지를 뿜는지 아 맞아 진짜 대단해 같이 있으면 나도 행복해지더라고 진짜 항상 웃게 돼 맞지 허디팀의 휴닝카이야 맞아 너무 즐거워 재밌으죠 야, 아무튼 아 이번 앨범 진짜 특히 유난히 모든 앨범 그랬죠 감사한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맞아요 이번 앨범 때 진짜 엄청 많이 함께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모든 스태프 한 분 한 분이 정말 진짜 갈아 넣었어요 진짜 완전히 약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 분 한 분이 모든 걸 갈아 넣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멋있는 앨범이 나오고 또 모아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맞습니다 감사한 것 같아요 무대 보인 것 같아요 다들 다 저희 잘 되라고 너무나도 네. 힘써주시는데 절대 혼자 할 수 네. 없는 업적이랄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저희는 숟가락만 얻는 분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너무 다 네,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이네요 정말 이거 진짜 딱 받았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 마지막 점수 딱 나왔을 때 아 맞아 저 강태현 너무 웃긴 게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이렇게 하잖아요 네, 사회자가 솔직히 강태현이 스펙다가 빡! 이러다 갑자기 범 터지잖아요, 폭지 빡! 빡! 아, 두 번 놀랐다고? 1등이랑 사실 한 번 놀라고 약간 시간초로 터뜨리지 못하고 토론 화이팅도 빵! 이게 아니라 토론 화이팅도 오! 빵! 뭔지 알아요 뮤직뱅크 약간 좀 늦게 터뜨려 네. 소리가 되게 크더라 맞아, 진짜 커
정말 간만에 행복하게 놀라봅니다. 지금 밖에 의자 치는 분들 성인 씨는데 다 신나셨어요 지금. 네, 지금 남자친구 이런 거 계시거든요 지금. 네. 신나셨어요. 듣고 싶다. 비하인드에 또 축하해. 네. 축하하는 그게 담겼으니까요. 예, 맞아요. 네. 여기 우리 1위 시작할 때마다 옆에도 계속 손 흔들고 계시고 파이팅 파이팅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거 근데 이게 뭐예요? 왜 프리즈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보다. 아니 근데 아니 KBS라 그런 거 아니야? 맞네. KBS라서 그렇네. 어쨌든 하체를 보내준 거니까. 그리고 오늘 낮에 매직 뮤직비디오 야 맞다! 매직! 아 맞아요 맞아 거기에 댓글 달아주신 거 봤어요? 결론 두 분? 아 맞았어요 맞아 맞았어요 신기하더라 여러분 여러분 연습생 때 한 번 이제 맞아요 내한했을 때 갔거든요 저희가 결론스님이 내한했을 때 갔었거든요 맞아요 왜 뭐라고 했었어요? 한 2017년? 16년도였나? 네. 네. 영어 잘하는 모아분들 네. 전달해주세요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뭔가 항상 저쪽 다 그죠? 네 신기하더라고 또 저희 쇼케이스도 결론스님이 공연했던 곳에서 했잖아요 맞아 S14 2년이 죽네 세월찬 아 매직 그 하이라이트 메들리 나올 때 진짜 매직 너무 추고 싶었거든요 나 저희가 다 같이 매직해서 추고 싶었고 진짜 아, 몇 명 미쳤을 거예요 저희가 스포도 여러 번 했어요 네. 맞아요 저희도 한번 했다가 일부러 아닌 척만 이렇게 딴 거 하고 그랬는데 네 머리 색깔 머리 색깔 보시면 매직을 먼저 찍었거든요 맞아요 매직 먼저 찍었어요 저희가 매직을 제일 먼저 하지 않았어요? 춤도 제일 먼저 찍고 뮤직비디오도 타이틀보다 먼저 찍었어요 훨씬 먼저 매직 출 때 저희가 롱패딩 입을 다 찍었어요 맞아요 매직 출 때 롱패딩 입을 다 찍었어요 와 그 뭐지? 밤에 그 똥그레미 무대 위에서 춤출 때 진짜 스튜디오 너무 추워갖고 진짜 맞아요 그 정도로 제가 엄청 일찍 열심히 준비했었어요 맞아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 너무 귀여우시지 않아요? 외계인 분들 하시는데 맞아 맞아 고생 엄청 하셨어요 진짜 너무 귀여워져갖고 그 분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아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그런 멋있는 작품이 또 하나가 나와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착하고 소심하신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막 인사할 때 서로 저도 낯가리니까 이랬는데 이제 큐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 소심하던 분이 이제 팔짱 이렇게 팍 이러면서 달려가려고 루아 막 이러면서 가는데 조금 이게 프로구나 프로 아닌데 되게 당당하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직도 여러 군데에서 보여드리니까요 예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만관부 예 다들 파란 하트를 굉장히 선호하시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느낌 좋다 그러니까 나도 보고 싶다 진짜 나도 그냥 파란색 하트 밖에 없어 파란색 하트 밖에 없어 이럴 때 진짜 눈물 났다고 그러니까요 맞아 진짜로요 네, 약간 모두가 간절했어 맞아 네, 진짜로 모아분들이랑 제 간절했어. 근데 지금 4일 연속으로 쭉 수상했대요. 맞아요. 와, 수상 처음이에요. 진짜로 맞아. 신기하다. 첫날가 3일이었는데 아 2일이었나? 모르겠어. 몰라요. 3일이었던 거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다. 근데 우리 케이크 먹어도 돼요? 진짜 나 너 아까 먹어요. 저 무슨 맛일까 궁금해. 아 나 배고파 지금. 이거 좀 옆에 놔줘요. 난 생각보다 무겁네요. 맞아요. 이거 무거워요. 이거 저. 엔딩 할 때마다 손 발발 떨려요. 역시 예의의 무게라. 이거 근데 뭔지 초보. 와, 모아분 그거 알아요? 수빈이 형 뮤직뱅크가 가기 전날은 야식 안 먹는 거. 야, 나 지금 몇 달 동안 안 먹었어. 왜 뮤뱅하기 전날이만 그런 줄 알아? 어떻게 먹었지? 근데 저 뮤뱅하는 날 전날에는 진짜 뭐 아무것도 안 먹어요. 범미야 그걸로 자른 다음에 이걸 풀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나을 것 같긴 해. 그걸 너가 혼자 다 쓰게 된다면 자르시는 게 없는걸? 맞아. 나도 말아놔두면은 이걸로 퍼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로써 너의 매너가 얼마나 안 좋은... 그냥 범기 평소에 매너 좋아해. 맞아. 오늘은 약간 미스테이크 살짝 했네. 살짝 풍겼네? 한 번에 실수로 완전히. 요즘에 연준이 형이 저 많이 놀려요. 놀리는 게 아니라 진심... 아니야 맞아 놀리는 거. 아 공기야 나 지금 하고 있는데 돌려보내면 야 회전 초밥이냐고 됐다 야 상한 거 알지? 나도 아
알겠어. 막내들 안 먹어? 저녁에 저기 컵케이크를 가져올까? 아, 컵케이크 아, 컵을 좀 가져올까? 하나 남겨주세요. 겁나?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진짜 며칠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칠간 조금 잠이 부족했어요. 근데 그거를 싹 잊게 해주는 것 같아요. 타이밍 됐어요? 아니 이거 핸드폰이요? 이거요? 괜찮대요. 이거 제가 이따가 제가 이거 핥아서 닦아드릴게요. 케이크 차근차근 먹으면서 포토타임 가져볼까요? 좋아요. 네, 그래요. 좋아요. 맛있게 먹어요. 너는 안 먹어? 저 괜찮아요. 네. 왜? 야 그럼 캐쳐타임 먼저 하자. 오케이. 나 들어가기 직전에 급하게 애기들랑 먹고 와서 나 아까 그 공 지르다가 약간 나를 보냈어. 야! 위험했어. 뭐 하면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진짜 안 지렸어. 진짜 아찔하다. 티안이다. 진짜 수만 가지 고민했어. 내가 여기서 어떤 창법과 어떤 공명을 이용해야 큰 불상사가 생기지 않고 고음을 지를 수 있을까라는 이럴 때가 많아요. 맞아요. 가끔씩 저희가 추다가 좀 평소보다 세게 안 하는 것 같다면 아 밥을 먹고 와서 내가 아, 그런 거 안 돼. 그런지 않고 밥 먹을 시간이 안 났어. 너무 애매해요. 어, 말과 하기 전에 이제 목이 너무 마르면은 물을 많이 마셔야 돼. 보통 물을 또 많이 마셔가면은 막 올라와요. 올라와요. 맞아. 물을 또 많이 마셔. 나 진짜 그래가지고 그냥 목 축이는 정도만 마셔. 나 춤추기 전 아메리카노 못 마시겠어. 그래서 말라갖고. 맞아요. 아메리카노 마시면 진짜 바짝 마른대요. 바짝 마르 진짜 죽을 것 같아. 일단 저희가 이제 또 바로 그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슬슬 캡처 타임 하고 상 들고 와야지. 여러분들을 위한 스케줄이니까 네. 아주 바쁘다.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아니다 이거 말하면 안 돼. 저희가 엄청 허스라고 했어요. 오늘 뮤직비디오도 하나 더 나왔잖아요. 그죠? 저희 엄청 엄청난 스케줄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데뷔 이후로 이번 활동이 제일 역대급은 그렇죠. 정말 하는 게 이것저것 엄청 많아요.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행복해요. 행복한 박금이에요. 오늘은 그러면 일단 뮤직뱅크 1위 했으니까 1단에 들어가서 네 1댄스 1 케이크요. 오 감사합니다. 오 윤준이 형 센스 뭐야? 좀 더 쳐야지 본게 보이지 않을까요? 나 뭐 했어? 아니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하는 거죠. 1 뭐였지? 와 야 왜요? 싸늘하다. 뮤직페이크 좋아 따봉 한번 할까? 아, 그래 뮤직페이크 따봉 따봉 도치야 고마워. 기 마시는 거? 나 어? 알지? 따봉 도치야 고마워 모르 그지? 따봉 도치야 고마워 몰라요? 알아 또 뭐 할까? 하트 할까? 뭐 하고 그래 하트 앞에 고순 도치가 따봉하고 있는 자리 있어. 위에 더 맛있는 거 많아요. 위에 더 맛있는 거 많아요. 라운지 라운지에 좋아요. 그러면 라운지에 더 맛있는 거 많대요. 아 예. 포토타임도 잘 마무리했고 네. 네. 그 1위 감사합니다.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면 사랑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나 오늘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형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말 놀라긴 했어요. 우리 인기 알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기자. 우선 진짜 근데 이번 주 내내 저희가 수상할 수 있었던 거는 진짜 무아분들 덕분이었고 완전히죠. 네 이번 활동 너무 많은 사랑과 관심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상 주신 더쇼 조승기형 에반사람 그리고 오늘 또 뮤직뱅크까지 너무너무 다들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활동까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쥐 지금까지 출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요 뮤직뱅 안녕 안녕 인생 사랑해.